자, 노장 불패 7단계 신나게 도전해 보죠. 네. 건강을 배우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건강 상식 퀴즈. 7단계 건강 상식 퀴즈. 의사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에 정답을 골라내야 한다. 상대편 마을에서 정답을 말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되는 릴레이 게임. 자, 그러면 저희 노장불패 주치의 한호성 의사 선생님을 모셔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공부해 볼까요? 네. 아, 이제 꽃피는 봄이 왔지 않습니까? 아, 네. 봄이죠. 네. 네, 완연한 봄입니다. 네. 저는 사실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조금 졸려요. 충곤증. 충곤증이요. 나른하죠. 아, 네. 나른하죠. 예. 그래서 그런 충곤증과 관련돼서 네. 이번에는 수면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 정말 이 보약이 잘 먹고 잘 자면 그렇죠. 네. 정말 뭐 삼첩 뭐 보약보다 더 좋다고 그러는데 세첩 보약보다 이 잠을 어떻게 잘 자는 방법 그렇죠. 이것도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근데 잠을 또 많이 잔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꼭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일생에서 3분의 1이 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80평생이라 따지면 24년간을 와. 우리가 자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만큼 그렇구나. 오래 자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자느냐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보다 질적으로 좋은 잠을 자야 건강에 좋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자, 저희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술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 2번 신생아는 깊은 잠을 잘 못 잔다. 3번 자면서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다. 4번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감소한다. 5번 낮잠을 안 자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6번 심한 코골이는 수술이 제일 좋다. 7번 저녁 시간에 운동은 수면을 방해한다. 8번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 최용식 어르신과 네. 우리 김영자 어머님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맞추는 거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야, 김영자 어머님이 맞추셨습니다. 자, 여덟 가지를 쫙 봤는데 이 중에 우리 김영자 어머님께 해당되는 게 있어요? 2번이요. 2번. 아, 2번이 옳은 것 같다. 신생아는 깊은 잠을 잘 못 잔다. 아이들 키워보니까 잠을 잘 못 자던가요? 그렇지요. 젖먹이는 얼마만에 깼어요, 애들이? 잘 자야 3시간이요. 잘 자야 3시간. 차, 오랫동안 자주니 친구들이 참 효자 효녀인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2번 신생아는 깊은 잠을 잘 못 잔다.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 자, 아유, 스마일 표시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최용식 어르신이 예, 고르셔야 됩니다. 오답을 만약 고르면 그 팀이 칩니다. 지는 겁니다. 네. 예. 옳은 걸 골라주셔야 됩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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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감소한다. 그럴까요? 어르신들 뭐 일찍 일어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예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아, 신생아와. 네네. 예, 예. 맞습니까? 네. 아유, 잘 고르시는데요. 잘 고르셨어요? 정답! 자,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이제 강경의 어머님께서 고르시. 만약 여기서 이제 틀린 답을 고르면 정늘이 지는 거예요. 몇 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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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아. 아니, 나는 하루 사람이 8시간을 좀 자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정한 시간에 그 늦게 잤으면 늦게 일어나는 거야 되는데 왠지 오답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8번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우, 어려웠는데요. 이야, 나는 사실 이게 오답일 줄 알았어요. 예. 네. 이건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일정한 시간을 자는 건 맞긴 한데요. 네. 늦게 자서 그 시간을 그 시간만큼 일어나게 되면 네. 사이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
10시에 자서 6시간을 자게 되면은 4시 일어나야 되고 네네네. 2시에 자면은 8시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스케줄이 바뀌게 되죠. 항상 그래서 중요한 건 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부터 일어나는 시간.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야, 네. 정말 잘요. 네.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시차 적응 때문에 그렇죠. 더 피곤하고 그렇죠. 더 힘들고 그랬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강영일 네. 자, 옳은 설명을 골라주세요. 잘 맞추셔야 됩니다. 5번. 5번 골라주셨습니다. 낮잠을 안 자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 자, 이것 맞을까요? 하긴 잠을 자고 나면 네. 낮에 밤에 잠이 좀 안 오는 것 같긴 해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아, 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까? 네. 박수 내주세요. 이제 정누리에서 정답을 말씀하시면 이기는 거고 만약 여기서 오답이 나오면은 지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예. 자, 네 개 중에 정답을 강정단 여사님께서 맞춰 주셔야 되는데 몇 번? 7번. 7번. 잠깐만. 술을 1번 술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 3번 자면서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다. 6번 심한 코골이는 수술이 제일 좋다. 7번 저녁 시간 운동은 수면을 방해한다. 6번 같은데? 아니요. 7번? 네. 6번을 바꿔 봐요. 아, 싫어. 진짜? 아니, 고요. 아유, MC 말 들어서 손해 볼 게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 진짜 7번? 진짜? 끝까지? 아. 저도 괜찮아? 아, 괜찮아. 심지가 굳으시네요. 야. 예. 심지가 아주 굳으시네. 예. 7번. 저녁 시간에 운동은 수면을 방해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저는 진짜. 예. 왜냐면 저희 저 처남이 코골이가 심해요. 아. 근데 코골 너무 심해서 수술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수술을 조만간 있으면 시키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6번을 권장을 했거든요. 저도 수술이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녁 시간에 운동은 수면을 방해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사실은 이 운동 자체는 수면에 도움을 주긴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가까운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의 전체적인 호르몬 분비가 증가돼서 네. 신진대사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수면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자 한다라면 최소한 수면 시간 서너 시간 전에 네.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오늘 저 이 말씀을요. 네. 저희 매니저한테 꼭 좀 해주세요. 저희 매니저는 퇴근시키잖아요. 네. 그럼 집에 가기 전에 네. 자기 전에 2시간 동안 복싱을 스쿼트를 엄청나게 하고 자니까 늘 피곤해야 합니다. 다음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오래 자죠. 그러니까요. 한 시간이 예. 그때뿐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저녁 시간에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예. 자, 오답을 한번 볼게요. 예, 술은 1번. 수면에 도움을 준다. 잠이 안 오신 분들은 맥주를 그러니까, 좀 드시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드시던데. 이 예. 술 자체가 수면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깊은 수면은 못 이루게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술을 조금씩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이 결코 좋지 않아요. 나중에는 수면을 방해해서 오히려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질 좋은 잠을 잘 수 없다. 네네. 또 이게 술을 먹으면 수분을 뺏긴대요. 자면서. 또 깨져 그래서, 자꾸. 네네. 예. 그래서 안 좋다고 얘기를 예. 들었는데.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자면서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러잖아요. 나 어저께 꿈 안 꿨어. 이러시잖아요. 네. 예. 우리가 사실 수면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요. 이 꿈을 꾸는 단계는 그 빠른 안구 운동이 지속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뒤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단계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모든 네. 사람이. 그래서 항상 꿈을 다 꾸게끔 돼 있어요. 다만 네.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늘 꿈은 꾸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꿈이 원래는 3분 정도의 짧은 꿈인데 사람이 대하 소설 쓰듯이 장편 영화 찍듯이 엄청나게 길게 막 꿈을 꾸잖아요. 실제로는 짧게 꾼다면서요? 짧게 여러 번 꿉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자게 되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기간 동안은 6번, 7번 아주 많이 꿉니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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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죠. 중에서 마지막에 기억하는 걸 한 개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어젯밤 꿈을 무슨 네. 꿈 꾼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저 태극기 휘날리며 네. 장동건이 돼갖고 네, 완전히 뭐 전쟁터에서
정말 적군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제가. 네. 아, 요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나 봐요. 아니, 권상우 씨 이번에 영화 찍었더라고요. 아, 네. 그걸 보고 나서 자서 그런지 몰라도. 아, 네. 그러세요. 아주 훌륭한 꿈을 네. 꿨습니다. 네. 자, 심한 코골이는 수술이 제일 좋다. 야, 이거 참 수술 말고도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예. 네. 사실 여기서 심한 코골이는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을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맞아요. 숨이 딱 멈추는 분 죽은 있죠.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숨을 안 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있다 1분 정도 있다가 본인은 말해도 옆 사람이 네. 놀라죠. 저 놀랐습니다. 이렇게 숨을 중간에 안 쉬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수면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고요. 아, 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뇌졸중의 위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걸 꼭 고치긴 해야 되는데 네.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살을 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체중을 줄이고 네. 체중을 줄여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CPAP이라고 해서 그 지속적으로 압력을 불어넣는 네. 인공호흡기처럼 생긴 것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자면서 그걸 마스크를 쓰면서 주무시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압력이 들어가서 항상 기도가 열리게끔 돼 있거든요. 네.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은 자다가 기도가 닫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압력을 지속적으로 줘서 기도를 열게 하면 네. 계속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네. 수술은 그런 것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마지막에. 합니다. 예. 자, 오늘도 정말 저에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강상식을 가르쳐주신 한호성 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요. 네. 아, 우리 조금호 여사님이 맞춰보기도 전에 아쉬워요. 아쉽게 예. 정답을 그냥 촥 정리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맞춰주셔서 네. 이번 경기는 정누리 승리!